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수상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황희용님이 첫 번째 찍은 광고 건강의 영웅 소식입니다. 자, 오늘까지는 저한테 주문하시면 됩니다. 010-4653-3919 오늘까지는 제가 주문해 드린대요. 근데 현금 주문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카드 하시려면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드 주문하실 분은요, 내일부터 제가 업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문자 주시면요, 업체에서 건강영웅에서 바로 전화 드릴 겁니다. 현금 주문하실 분은 오늘까지 제가 주문 받아드리고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영상으로 해서 우리 건강의 영웅 측 저한테 배정받은 전화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의 영웅 추석 특가가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추석 연휴입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혹시 주문하고 싶으신 분은요, 저한테 문자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건강의 영웅에서 알려준 카페 입사에 주문해드립니다. 제가 우리 설명란에 하단에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혹 링크로 주문을 못하시는 분은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4653-3919 010-4653-3919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는 제가 주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의 영웅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네, 그 금액에서 제가 14,000원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4,000원 제가 갖는 게 아니라 바로 한 장 앨범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아마 추석 선물을 특별히 준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의 영웅 추석 맞이 할인 이벤트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물론 이미 미리 구입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혹 친지들이나 스승님께 아니면 주위의 귀한 분들께 건강의 영웅을 선물하고 싶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 특별 할인 가격입니다. 129,000원에 한 박스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할인율이 기존 가격 대비 할인율이 18.8%입니다. 여기에 포토카드 3종이 갑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 대표님께서 수수료를 조금 더 저한테 챙겨주셨는데요, 14,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14,000원 바로 전액 앨범 기부 한 장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혹시라도 주위에 선물해야 되는데 건강에 영웅이 좋다라는 분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강에 영웅 129,000원에 특별 할인해드리고 포토카드 3종 그리고 건강에 영웅 한 상자 조그만 거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14,000원을 우리 황희용씨 앨범 기부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 마음에 드시면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박스 구매 시 조금 더 할인이 더 들어갑니다. 25만원입니다. 할인율이 21.4%인데요. 이때는 중요한 게 포토카드가 5종이 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작은 박스가 두 박스가 갑니다. 물론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두 박스를 구매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14,000원, 14,000원 앨범도 두 장 기부하게 될 겁니다. 건강의 영웅 대표님께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서 감사하단 말과 함께 여러분들 혹 친지나 주위에 선물이 꼭 필요한 분은 건강의 영웅도 구입하시고 129,000원 한 박스 구매 시에 14,000원 앨범 한 장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만원 두 박스 구매 시 앨범 두 장 28,000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혹 추석 선물에 관심 있으면서도 또 할인가에다가 황희용님 CD 건강의 영웅 한 박스당 황희용님 CD 14,000원을 기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 꼭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했을 때 댄스음을 정하면은 댄스를 쳐야 돼요. 춤을 추고요. 큐티음을 정하면은 애교를 부려요. 근데 아시는지 모르는데 어제는 댄스음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댄스음을 하셨고,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야, 이걸 근데 여러분들에게 일단 맡기고, 황희용 씨는 어떤 게 좀 더 편합니까? 둘 다 되게 불편하고요. 아니, 둘 다 못하는 걸 잘 아시잖아요.
이럴 때는 모르는 거야. 이럴 때는 불평한 걸 모르신다잖아. 자, 그거는 어쨌든 파라님들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진짜 흔치 않는 기회잖아요. 황영우 씨가 진짜 큰 용기 아니면 귀여운 거랑 춤 안 추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댄스음과 큐티음 어떤 걸 고르시든 지금 이 시간만이에요. 이 시간만 마음껏 찍을 수 있는 포토타임 시간. 이 시간만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요거 끝나면은 바로 또 꺼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또 형평상 아,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 딱 치고 끊는 거예요. 근데 요게 굉장히 임팩트가 크게 저희가 꼭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궁금합니다. 과연 오늘 댄스음과 큐티음 어떤 걸 선택하실지 파라님들이 직접 정하는 겁니다. 자, 먼저 제가 댄스음 하면은 소리 외쳐주시고 큐티요 소리 외쳐주세요. 그래서 큰 걸로 제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우 씨 뭐 하실 말 있습니까? 아, 나 지금 차단해야 돼. 죄송합니다. 황영우 씨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댄스 큐티요 큐티요 좀 더 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댄스 큐티요 다 일어서십시오. 큐티형이 좀 더 큽니다. 오늘은 댄스보다 큐티형이 좀 더 큽니다. 그, 뭐, 근데 큐티형은 뭐를 하냐면, 뭐를 하냐면. 자, 진짜 세상에서 그 이제 최면을 걸어야 돼. 이게 진짜 힘든 거 압니다. 사실 저도 막 귀여운 척 하라고 하면 이거 못하죠. 근데 일단 이거는 본인의 최면을 걸어야 돼. 무슨 소리를 모르고. 최면을 걸었어. 세상에서 나보다 귀여운 사람은 없어. 정말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오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요 할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엽다고 빨리 최면을 벗어. 누가 날 봐도 귀엽다고 나는 태어나서부터 귀엽다는 얘기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최면을 계속 벗어요. 와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 거 속이 안 좋아요. 아니 이게 어쨌든 진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네. 아 이거는 정말 파라님들에게 드리는 네, 팬서비스니까 하트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정말 귀여운 하트. 자, 첫 번째 아, 총 3개의 포즈 할게요. 괜찮습니까? 3개입니다. 자, 이거는 소리도 같이 내야 돼요. 자, 하나하는 순간은 앙 하는 거예요. 원래 이음이 들어가야 그게 귀여운 거예요. 이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아 하면 안 돼요. 앙 이렇게 해야지 귀여운 거죠. 그래서 용 이런 것처럼 이음이 들어가야 귀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에게 함께해서 감사해. 용 아웅.